안녕하세요. 동방신기의 윤은호입니다. 저 라이터요. 뭔가 불을 지필 수 있는 라이터랑 나머지는 불안하면 괜찮습니다. 19세기 말 정도? 그때로 돌아가면 좀 더 좋은 지혜라든가 그런 거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. 뭔가 디지털화 되어 있진 않잖아요. 약간 정글 같기도 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니까. 근데 오히려 또 다른 의미로 제가 추구했던 부분들이 좀 많았었어요. 오히려 그 부분에 제가 몰랐던 지식들도 많아서 속상하기도 하고, 또 뭔가를 할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재미도 있었고 하는데, 아무래도 저는 무대겠죠. 두 번째는 최근에 제 조카가 태어났거든요. 아직 조카를 보질 못했어요. 이 상태에서 두니아에 갇혀버리면.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씨가 더웠어요. 좀 중간중간마다 사실은 좀 씻고 싶었어요. 벌레들도 많고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, 오히려 또 그 안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으니까, 네. 어떠한 선택이 그 선택이 실패라도 경험이 될 거고, 그 실패로 인해서 성공이 올 거라는 거를 좀 믿고 있어요. 사람이니까 있죠. 있어요, 저도. 그 안에서 사실 보여드리는 모습들 안에서도 흔들릴 뻔한 적은 있지만은, 하다 보면은 답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 또 이렇게 에너지 나오고. 딘딘이 그랬나? 형 갑자기 왜 피곤해졌어요? 이랬어요. 나 전혀 그런 거 없다고. 앞으로 가자, 우리 함께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, 시간이 오래 끓으면 끓수록 아무래도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었고 배고프고 힘드니까, 우리가 빨리 힘을 합쳐 빨리 돌아가자. 아마 잘하는 건 되게 잘할 것 같아요. 근데 저랑은 또 다른 스타일이 있고. 네. 그래서 글쎄요. 있죠. 아, 이거는 역시 내가 맞았구나 라는 부분, 또 이런 부분에서는 뒤에 빠져 있어도 되겠구나 라는 게 있었어요. 각자 다 리더감이었어요, 오히려.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었어요. 그러니까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 거지. 예를 들어 세모치리는 엄청 긍정적인 친구예요. 그리고 막 이거 하고 막 이거 하고 되게 리더의 자질이 있었고요. 딘딘도 오히려 엄청난 정확한 리더였었던 것 같아요. 돈스파이크 형님도 그런 부분에 오히려 제일 지식도 많으시고 제일 큰 형님이시고, 혜성이 같은 경우도 확실히 알아보고 알아보고 넘어가니까 그 누구를 가릴 수 없었어요. 현빈이도 막내지만 귀여움과 엉뚱함의 그 속에 또 진지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또 이끌게 되고, 그러니까 제가 리더로서 끌고 갔다라는 것보다는 각자가 다 리더였던 것 같아요. 공감 100배, 극적의 반전, 당신이 알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음.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느껴주시면 두니아 메이크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